안녕 여러분! 저는 오늘 집에서 홈메이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레시피가 정말 정말 쉬워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레시피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영상 봐주시고 한번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른 레시피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려 볼게요. 그러면은 오늘은 그 첫 번째 토마토 파스타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. 짠! 재료는 이게 다예요. 가장 중요한 파스타 면과 소스. 정말 이런 소스가 정말 잘 나와요, 여러분. 소스랑 양파, 그리고 버섯, 전파, 이거 브로콜리 좋아하거든요. 브로콜리. 그리고 이거는 고기를 대신할 빅볼 닭가슴살인데요.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.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이거 대신에 뭐 베이컨이나 아니면 다른 고기류 넣어도 되는데, 저는 이렇게 닭가슴살을 넣을 거고, 이것도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, 냉동 야채거든요?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넣으면 확실히 그 씹는 식감이 더 풍부해지긴 합니다. 짠! 이게 다예요. 자, 우선 야채들을 손질을 해야겠죠? 양파랑 버섯이랑 브로콜리. 네, 브로콜리 먼저 해볼게요. 짠! 이렇게 야채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거는 이 정도 넣었습니다. 자, 물이 끓는 동안 얘를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워줄 거예요. 간단합니다. 자연 치즈가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인데, 이 닭가슴살 볼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이런 여기 홍 따라서 이 정도?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. 이걸 내가 찍은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눌렀더라고요. 이럴 수가. 여기 끓는 물 안에 이렇게 브로콜리랑 냉동 야채 넣어줬어요. 이게 안 찍혔어. 자, 물이 끓을 때 이렇게 브로콜리랑 냉동 야채들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익을 때까지 그냥 끓이면 돼요. 자, 지금 물이 끓고 있어서 면을 넣어줄 거예요. 이거는 페투치네라는 면인데, 좀 다른 파스타 면보다 좀 두꺼워요. 굵고 납작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? 저는 이 면 좋아해요. 이 정도 잡았을 때, 이 정도가, 이렇게 잡았을 때, 이 정도가 1인분이라고 합니다. 조그만 것 같은데? 좀 더 줄까?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
여기서 잘 넣어줍니다. 자, 이제 한 8분 정도 익히면 됩니다. 8분에서 9분. 제가 익을 동안 빵을 한번 식전빵을 먹어봅시다. 이거는 파리바게트에서 산 건데 이렇게 올리브가 박혀있는 빵입니다. 오, 맛있더라고요. 먹기 좋게 잘 넣어서 항상 손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요리하실 때. 맛있겠다. 이렇게 짠! 제가 좋아하는 땅콩 버터예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서 그리고 짠! 필라델피아 크림치즈. 이게 크리미해야 되는데 막 으스러지는 거 있죠? 근데 살 때부터 이랬어요. 모르겠다. 상한 부분 아니면 아무튼 짠! 자, 여기 저는 우선 땅콩 버터를 정해줘야 하거든요. 땅콩 버터 요 크림치즈를 발라볼게요. 너무 맛있겠다. 짠! 땅콩 먼저. 너무 맛있다. 저는 이 땅콩 버터 크리미한 거 말고 안에 땅콩 들어있는 거 좋아하거든요. 크런키한 거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올리브 빵이어서 올리브가 박혀 있어서 그 올리브의 향이 나요. 빵을 먹을 때. 방금 크림치즈 먹었거든요?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최고. 다 먹어볼게. 너무 맛있잖아. 됐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네가 이따가 불에서 한 번 더 데워지잖아요.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면도 다 익은 것 같아요. 엄청 크죠? 이 정도 사이즈의 팬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기름을 둘러줍니다. 기름 두르고 여기에 양파를 먼저 볶을 건데요. 양파를 볶다가 버섯 볶아줍니다. 여기에 아까 야채들 소스 구운 마늘 앤 토마토
닭가슴살 넣어줄게요. 미트볼 같지 않나요? 드디어 면을 넣어줍니다. 면 투하. 오, 골고루 섞어줘요. 네, 이렇게 저의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 완성되었습니다. 오, 예. 너무 맛있겠죠?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는데? 이 닭가슴살 이 볼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토마토 소스랑. 어, 뜨거워. 너무 잘됐다. 어, 내 갈피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너무 맛있는데? 이 파스타는 사실 이 안에 진짜 생 토마토를 사가지고 잘라서 넣으면 훨씬 맛있거든요? 한번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생 토마토를 넣어서 드시면 진짜 훨씬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이번에 버섯이랑 같이. 버섯이 무슨 고기 같아. 이 안에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야채 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넣으셔도 돼요. 뭐 버섯도 저는 새송이 넣은 미니 새송이 넣었는데 그거 말고 표고버섯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새송이 양송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겠다. 꼭 넣으세요. 너무 맛있죠? 저는 사실 토마토보다는 크림 파스타를 더 좋아하거든요? 근데 정말 오랜만에 토마토 소스를 사서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내가 그동안 토마토 소스의 이 맛을 잊고 살았다니. 얘도 이렇게 맛있는데 그동안 크림에 밀려가지고 내가 애정을 주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
크림을 제일 좋아하고, 그 다음이 올리브. 올리브 파스타 오일 파스타. 제일 좋아하는 게 크림 파스타, 그 다음이 오일 파스타, 그 다음 토마토예요. 아까는 버섯 너무 크게 넣었나 생각들었는데 크게 넣길 잘했어요.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. 그리고 제가 아까 야채 넣었잖아요. 그 야채 안에 이렇게 콩이랑 이렇게 옥수수콘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예뻐 색깔도. 음식에서 색깔도 참 중요하잖아요. 아까 먹던 빵 있죠? 자,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와, 이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여기에 뭘 추가해서 먹어도 맛있어. 이 빵 맛있네. 배불러. 어우 시원해. 네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저의 요리 영상, 요리하고 같이 먹어보는 영상이었고요.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,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